오늘 어린이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시간을 보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막막한 심정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번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꼭 제자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또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제자들 서로서로를 하나로 묶어주실 거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떠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드디어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순절이라는 유대 사람들의 기념일 날이었어요.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거센 세찬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눈을 감고도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에 뭔가가 보이진 않았지만 무언가가 자기들을 사로잡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바람이라는 말의 뜻을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특별한 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코에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던 그 바람. 그 바람이 바로 제자들을 감쌌던 바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후 불어넣어 주신 바람은 하나님의 숨이자 생명의 기운이었어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바람, 하나님의 숨을 간직한 사람들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바람,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지으셨고, 각자 이 다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면서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자기다운 삶을 살고,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때 생기가 넘치고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지치고 힘들어서 생기를 잃어갈 때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생명의 기운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느끼게끔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곧 다른 사람들이 생기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할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생기를 잃어가는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내쫓기고, 굶주리고, 슬퍼하고, 또 좌절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곁에서 때로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때로는 함께하고 위로해주는 모습으로, 때로는 목소리를 대신 크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때로는 모두 모두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좌절한 사람의 생기를 되찾아주고, 외로운 사람의 생기를 되찾아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기만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의 생기는 빼앗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폭탄을 터뜨리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쏜 폭탄에 아이들이 죽고 수많은 친구들이 가족을 잃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차별적 공격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하셨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함부로 대하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요.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생명을 짓밟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생명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꺼져가는 등불같이 생명의 기운이 다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다친 갈대처럼 생기가 꺾인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살아있다는 것이 신나고 즐겁지 않을 때, 여러분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 힘이 되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힘들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부족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모래알처럼 섞이지 않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생기 넘치고 힘이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생기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 마음이 텅빈것 같은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부족한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끄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도 만나길 원합니다. 살아있지만 로봇처럼 생기를 잃은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 친구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꼭 안아주세요. 또 생기 잃은 다른 친구들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서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그 친구들의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를 지키시길.